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북한이 요즘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개혁 조치로 생산 현장과 사람 사리에 활기가 돌고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의 실험까지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변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양의 텔레비전은 우리 록밴드의 공연 실황을 일요일 저녁 시간에 생중계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과연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의 바람을 현장에서 가늠해보고자 이완 한학수 PD가 북한 땅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의 시너지를 잇는 중조우이교. 다리만 건너면 닿는 곳이 바로 북한의 신의주입니다. 지난 9월 23일 북한 당국이 발표한 신의주 경제특구의 내용은 분명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의주로의 접근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탓입니다. 북한 신의주 지역 취재를 위해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북한 병사들이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깨에 총을 걸친 병사들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국경 수비대원들이었습니다. 저 이게 담배가 좀 순한 담배예요, 이거는. 한국 담배입니까, 이거? 예. 온 담배 한 가게 얼마예요? 저 미국 달러로 1달러 정도. 어떻습니까, 맛은 좀? 심심하구만. 눈 좀 센 거 피우는데. 좀 심심하다고요? 네. 중국에 올 때는 여비는 어떻게 해요? 여비? 돈 미국 달러 가져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 미국 달러를 바꿔가지고 이 달러 가지고 오면 여기서 달러를 직접 받는 데도 있고 또 달러를 중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진 거 있죠. 아이고, 여기 저 우리 남조선 동전인데. 담배를 나눠 피면서도 긴장되던 차에 북측 병사는 정감어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나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34이에요. 몇 살이에요? 저요? 예. 20살이요. 20살이요?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신의주가. 커지겠죠 뭐. 커질 걸 예견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만납시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고. 네. 1m도 채 안 되는 강을 사이에 둔 1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쪽에서 북한 병사랑 같이 얘기하고 담배를 나눠 피던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걸음만 넘어가면 바로 그 북한 땅입니다. 다소 좀 긴장된 표정이긴 했지만 남측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렇게 크게 뭐 경계하거나 뭐 그러지는 좀 않았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시. 이곳에는 밤이 되면 뜻밖의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단둥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외곽의 한 어촌. 신의주와 단둥 간의 밀무역선을 만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이 배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일주일에 예, 날에 따라 숫자 없어요. 날이 좀 아니야, 담배. 아니 니 좀 보이소 화. 아이고 텔라, 아이고 텔라. 바다 오는 건 그럼 주로 고기고 수산물 받고 여기서 주는 거는 이제 농산물 이런 거 주고. 벌산물도 있어요. 그러면 계산은 그러면은 저 중국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쪽은 중국 돈이 없으니까. 달러로. 미국 달러로? 저쪽에 미국 달러 북한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 그런 이거 이렇게 해도 지금 무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아, 여기 아무리 그 작아도 예. 작아도 이렇게 변경 무역이니까 달러로 결제한다는 거예요. 지난 9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한 신의주 경제특구법.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인 양빈을 임명한 북한의 충격요법은
신우주를 단숨에 동북아시아발 태풍의 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신의주 특별신념주의 완전是资本主义的一个社会. 양빈 임명 이후 연일 쏟아내었던 신의주의 청사진은 중국의 개방 정책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투자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보장하며 중국의 상해나 심천을 능가하는 국제무역, 상업, 첨단과학 등은 물론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북한도 이념형으로는 사회주의 기획경제를 얘기하지만 현재 내부 자원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사회주의 기획경제라는 것이 돌아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그 체제를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희망과 관계없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주의 기획경제라는 그런 기본 틀과 시장 경제를 어떻게 결합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구법을 통과시킨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북한의 실험은 중대한 기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신우주 특구 행정장관 양빈이 탈세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연행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 소동을 벌이며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양빈. 그 스스로가 신우주 특구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양빈 장관의 체포권은 북한 당국에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인 자극을 줬을 거다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제도를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앞선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나 연계를 가지려고 하는 해외 사람들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죠? 한때 중국이 북한에 추천했다는 설이 나돌았을 정도로 권력 핵심부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양빈 장관. 그를 둘러싼 수수께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양빈의 어우야 그룹이 총 자금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 대형 테마파크 허란춘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꿈의 도시를 장담했던 양빈의 몰락을 말해주듯 공사는 미뤄지고 건물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우주 특구장관으로 임명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양빈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중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급격한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의심과 탈세 의혹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양빈 아, 서양 투자, 그래서 서양 제가 뭐 지수야, 고수야, 그런 이 탐에 근지 이제 群众 举报 봐. 或者你是 통과 위론나. 也就是你看看那个土地啊，土地使用问题也是，你多少年了，你才开发60亩地，这可能群众也都知道怎么回事。完了，我从这个舆论上也听到这个有问题不少。十年间呢，这个他的个人资产达到75亿元啊，按正常中国做买卖也好，搞什么这个正当生意的话，绝对是不可能的。 I don't think that his arrest was in any way a message that China was sending to the North Koreans, saying Sinwiju is bad. I think this was a message that China was sending to its own capitalists, as it were, saying, okay, make money if you can, but pay your taxes. I think that's the message they were trying to send. 두 나라 당립 국가용도자들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우주 특구 구상은 이미 지난해 1월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면서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비공식 방문 땐 중국의 발전상을 보고 김 위원장은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신군님께서는 주최 90년 1월 21일 외국 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한때 외국 자본을 아편에 비유했던 북한. 그러나 지금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외국 자본의 유치입니다. 당연히 신의주 특구의 성패도 외자 유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대 화교 자본가들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我想主要在北朝鲜还是以服务行业为主。你不管是在做高尔夫球场，还是其他的这个酒店业，
那么同时有一个什么问题，就是现在在北韩最适合这个国外的投资，应该是从，比方说像你现在的 NFA 服装厂这些廉价劳动力，对所有的投资商，不管你是韩国还是其他国家，或者是中国的其他的内资企业，那么这种投资方法应该是没有什么风险。在这个开发这个。 국내 언론엔 신우주가 특구로 지정된 후 그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나 뛰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집값을 할인해도 분양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관망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북한의 개방을 기대하고 이곳 단둥에 진출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기업 은비 어페럴. 기존의 생산 라인을 늘려 신우주의 한두 개 라인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우주가 뭐 개방이 특구로 개방이 된다는 건 예상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신우주가 북한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은 일찌감치 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 공장을 시작을 하면서 5년 내에 통일은 안 돼, 빨리 안 되더라도 경제적인 교류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심 상당히 그 기다려왔는데 그것이 그 얼마 전에 그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특별구로 해서 지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이미 북한과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곳 단둥 외곽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은 7년 전 북한 신의주에서 은한 무역총회사와 합병으로 타월 공장을 설립해 가공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쪽 무역 일꾼들이 뭐 이쪽에 와서 같이 사업을 하자거나 그렇기도 합니까? 예. 북한에서는 주요하게 가공을 하고 판로는 크게 없으니까 판로는 다른 나라를 거쳐서 판로로 좀 하게끔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가공하고 이러는 거 보면 봉제 가공 같은 거는 중국보다 나아요. And now we have a regime they consider very hostile. They know perfectly well they're not going to get any money from the U.S. And therefore they have turned to Japan. And therefore they have softened their policy towards South Korea. Because they now realize that the only economic hope they have is going to be from Japan and South Korea. I think that's the main reason. 단둥에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 차량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취재팀은 북측의 무역 일꾼을 통해 신우주의 현재 분위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주에 그럼 좀 바쁘겠어요? 지금 뭐 이것저것 새로 짓고 이제 막 시작하려면 이제 시작 뭐 바쁠 게 없지 뭐 계획적으로 하니까는 뭐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획적으로 이제 인간이 아무래도 건물은 다 다시 짓고 더러운 거 다시 새로 내고 하니까 그 구역은 철수해야 되니까 새로 뭘 다 하려면 더러도 다 물기가 기본 더러 다 내고 그러니까 이 건물도 아직 그게 맞게끔 하니까 철거하는 데는 좀 철거하고 새 건물 질라니까 철거하고 새 건물 들여앉히고 취재팀은 신의주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뒤 신의주를 다녀온 분들로부터 현지 촬영 필름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필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신의주의 모습은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상에 드러난 신의주는 특구 발표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구 발표가 언제 있었냐는 듯 오히려 평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20년 전 선전을 첫 경제특구로 발표했을 때 선전특구는 남방의 한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9월 23일 지정되어 이제 한 달이 채 안 된 신우주 특구는 이제 그 새로운 실험에 들어섰습니다. 네, 처음 발표됐을 때의 놀라움과 기대가 이 양빈의 체포로 많이 사그라든 느낌은 듭니다만은 한학수 PD, 이
신우주 특구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신우주 쪽에 대한 그 남한의 지원도 기대한 거겠죠? 예, 물론입니다. 전문가의 분석대로라면 역시 한국과 일본의 자본을 가장 바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남북 간의 평화 증진, 평화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남한도 이제 북한 지원이라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할 시점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한 PD. 이 신우주 특구 발표 직후에 평양을 다녀오셨죠. 평양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평양도 신우주 현지 분위기와 같이 특구와 관련된 특별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엿보이는 북측의 변화 조짐은 최근 들어 괄목해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들 그 이 음악이 남한의 락커 윤도현 밴드가 북한의 평양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이곳 말로 그 그냥 놀새 때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지만 2002년 가을 평양 시민들에게 락은 아직 낯선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마음을 숨기고 어깨를 흔들며 고개를 쳐라. 바닥에 모닥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참 신기한 놈들이군.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웃기웃 되시고 뭐야 음악이야 저게 뭐 좀 그런 표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들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답답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앞에서 무슨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게 가보니까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이고. 그런데 이 공연이 있던 날 북측의 급작스런 통보 때문에 방송팀들은 부랴부랴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절을 공연 시작을 불과 5시간 앞두고 북측이 공연을 북한 전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북측에서는 그 방송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2차 공연 당일 날 점심 무렵에 생방송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을 때 우리 제작진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두 다 놀랐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한의 락커가 포함되어 있었던 공연. 일요일 오후 6시에 생중계된 이날 공연은 평균 시청률이 9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북쪽이 남의 문화에 대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접하는 것은 문화적 충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북이 남쪽이 자신과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생방송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수고 많았습니다. 공연을 보았습니다. 아, 정말? 네. 아까 이 선생님 우리한테 감상을 했길래 네. 제가 한번 인사드리려고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거 어땠어요? 그 공연은? 그럼 막 울더구만요. 예. 울면서 막 하는 게 보니까니 공연사리시오. 북한은 98년 헌법을 수정하며 신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다 폭넓은 내부 경제 개혁 조치를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련의 경제 개혁 덕분인지 최근 들어 평양과 평양 시민들이 활기차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인터뷰에 응하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에서 취재팀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서울에도 그 교통 그 단속 경찰들이 많은데요. 어때요? 네. 여기에도 그 단속에 걸리는 시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까? 예. 그 서울에는 음주 단속, 술 먹고 네. 운전하는 것을 크게 처벌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미연 방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내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인센티브의 도입으로 개인과 단위 조직의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선생님, 평양에 오셨던 기념으로 많이 사십시오. 여기가 값이랑 높고 그다음에 지지랑 적기 때문에 예 여기 와서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여기 상품을 많이 사갑니다. 배급제도 부분 폐지되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는 변화에 적응해 가느라 주민들은 이제 바빠졌습니다. 일한 만큼 하여간 이렇게 그 월급을 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던데 탄광에 그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석탄이 당초 뭐 계획 그다음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정산이 되고 있다고 뭐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재관리 개선 조치는 자기들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나온 이런 조치들은 경직된 계획경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후 생산 공장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구호가 등장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동물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 그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니까 한데다가 이번에 변호사님께서 우리 배를 더 높여 돌려주셨으니까 더 높은 생산 효과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전보다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어느 공장 어디 가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일하죠. 이제 보시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 경영장관님의 은덕을 조금이라도 보답하자 하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평양냉면의 대명사격인 옥류관도 예전에 볼 수 없던 전략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옥류관 음식 조리법을 CD에 담은 것입니다. 진메밀가루로 만든 국수사리를 시원한 국물에 말아 만든 평양냉면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 냉면, 평양냉면과 같은 이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이 비디오 자료까지 다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누구의 옥류관에서와 같은 냉면을 냉면 맛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또 기념으로 되게. 그런데 홍보를 위해 만든 옥류관 CD는 장당 $10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평화자동차 역시 북한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자동차 수요도 늘고 있고 북한 최고위층도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평화자동차의 첫 작품인 배기량 1600cc의 이 소형차 이름은 휘파람입니다. 그 휘파람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본따서 우리 휘파람을 불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이가 총각을 찾는 그 유머적인 말로 봐도 생각해도 좋고 그래서 시파람으로 닮은 듣기지도 없고 보기도 없고 그 감정 세계도 길고 그래서 시파람으로 닮은 게 똑같다. 그래서 시파람 차 나가서 호평이 좋습니다. 제목 달랐다고. 북측이 자랑하는 특별과외활동기관인 평양학생소년궁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컴퓨터가 앞길을 밝혀준다는 공료가 있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 컴퓨터 보급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뭐 있어요? 프로그램 짜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짜고 있어요? VC 프로그램 짜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배웠습니다. 컴퓨터 게임 좋아해요? 게임 같은 것도 해요? 요즘 실천이 조금씩 합니다. 이 점진적인 체제의 개혁, 체제 변화를 추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작용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어떤 사상적인 뭐 이 통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 컨트롤을 해가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가겠다라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은 그 북한 체제의 모습이 지금과는 대단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개혁과 개방의 노력이 성공을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변화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내부의 이런 지속적인 변화는 평양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실감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같이 일하니까 말도 같고 풍습도 같고 이 한 마음으로서 다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질도 잘 보장되고 그렇게 됩니다. 실로 재면 될 거고 실이 없는 데는 들어. 평양에 와서 북측 기술자들과 공사를 하는 3년여의 시간 동안 느낀 변화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많이 저희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유연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엔 거부감도 많이 있었고 뭔가 좀 거리끼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말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따라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은 평양의 변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한 장소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북한의 유일한 PC방입니다. 주로 어떤 손님들이 오나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체류가 하고 있는 대사관 손님들을 비롯해서 어쨌든 관광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남한은 물론 세계 어느 지역과도 통할 수 있는 인터넷 PC방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비싼 이용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이용은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PC방에는 자주 오십니까? 아무 격일마다 옵니다. 여기 오시면 주로 어떤? 주로 전자국편 갑니다. 이메일 때문에요? 이메일 때문에. 평양에서 문화방송의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취재팀과 달리 북측 관계자는 그리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PD수첩 홈페이지가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북한 취재 다섯째가 되던 날인 9월 29일 오후 1시경 평양의 취재팀과 서울 여의도 MBC 사무실의 제작진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평양 시민의 안방에서 PC를 통해서 채팅을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완 PD, 평양에 PC방이 생겼다는 게 참 상징적인데 평양에서 인터넷으로 남한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은 어땠습니까? 네,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의존한 것이긴 했지만 불가능해 보이던 대화가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 대해 앞으로 남북 간 대화나 관계에 있어 우리가 시사받을 점이 컸습니다. 네, 한학수 PD도 함께 북한을 다녀왔는데 평양 말고 다른 지역도 취재를 하셨죠? 예, 신우주 특구 지정 이후 남측 기업인들에게 첨예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개성시입니다. 개성시와 더불어 북측 경의선 공사 현장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취재팀은 방북 취재를 하던 중 평양 고리호텔 로비에서 남북 경제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단연 주목을 끈 인물은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 되나 보다가 아니라 이제는 된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저도 뭐 상당히 그동안 뭐 의심을 가져왔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김윤규 사장의 이 말은 북한이 신우주 특구 지정에 이어 또 한 곳의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남측 기업인들에게 신의주보다 더 매력적으로 꼽혀온 개성입니다. 그 시내를 포함해서 2천만 평을 저희한테 특구로 이제 선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야 누가 와서 거기 와서 일을 이제 공단에 입주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저희가 뭐 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 잘 지어놔야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에 갇혀 있는 전기, 가스, 물, 또 도로, 철도, 무슨 이 운송 방법 등 그 인프라를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 입지가 개성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이 합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화를 한 건데. 현대아산은 이미 개성공단의 청사진까지 완성해 놓았습니다. 총 10억 달러를 투자해 2천만 평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그중 800만 평은 공단으로, 개성을 포함해 1200만 평은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측의 태도가 전향적이다 이런 것도 상당히 감지됩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아니 뭐 모든 측면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나 자세 이런 걸로 볼 때 예전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전향적이고 의지가 확연하게 보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뭐 아마 곧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수는 없고 아마 곧 조만간에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의주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죠? 네? 신의주 뭐 경제특구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죠? 똑같지는 않더라도 아마 비슷한 유사한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아산 측에 의하면 현재 520여 곳의 남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해왔고 고용인원 16만 명, 그에 따른 연간 생산액을 20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개성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가장 주목받아온 곳입니다. 이제 경의선을 낯설려는 신호기로 그간 해상 운송 등을 통해 과도한 물류비를 감당해야 했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간 저임금으로 각광받아온 중국의 임금이 최근 들어 부쩍 상승하면서 개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곳 개성까지는 불과 70km. 제작진은 경의선 연결 공사가 진행 중인 개성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엔 지금 하루에 두 번씩 여객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개성 다음에 봉동, 그 다음에 넣어서 판문점을 통해서 지금 나갑니다. 남북 분단 전 서울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열정거장을 거쳐와야 했던 시절에도 불과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곳. 아, 이곳은 저 우리 동상 위대한 수림 동상 멋인데 저 자남산 동상인데 네. 거기만 보면 저 삼각산 서울 그 뭐 부사 불해산인지 무슨 뭐 서울 뒤에 있는 무슨 산 뒤에 뭡니까? 예? 북한산. 북한산. 예. 예, 그것도 다 보이죠. 아, 그래도 아 이거 예, 많이 보입니다 여기. 아. 개성역에서 나와 차로 10분쯤 달리자 지난 9월 17일 남북이 동시에 진행한 경의선 착공식이 열렸던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철길은 저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끊어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사 관련해서
국가람이 같이 철도도로 같이 놓고 하다는 발판 장소가 여기입니다. 발판 장소가. 근데 러반이 여기로 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경의선의 끊긴 철로는 분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쪽과 북쪽에서 하루하루 이어오고 있는 경의선은 남북 교역은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입니다. 네,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게 1972년, 그러니까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나서 철로가 이어지는데 30년이 걸린 셈입니다. 유한 PD, 이 경의선이 개통이 되면 남측 기업 입장에서는 신우주보다는 아무래도 개성 쪽이 지리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개성에서 평양까지도 1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의선이 복원되면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 사이에는 도로나 철도 건설만으로 풀리지 않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평양에 체류 중인 유일한 남측 기업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에서 유일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남측과 북측이 합작해 설립한 곳입니다. 3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이곳은 인터넷 망 설치 사업,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시스템과 인터넷 복권 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하시는 일. 저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 개발한다.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 개발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이 무슨 대학에서는 그러면 이 컴퓨터 관련. 네, 김천공대 컴퓨터학부 졸업했습니다. 뭐 또 성과는 좀 있습니까? 프로그램 네, 개발에? 성과는 있는데 도로 좀 애녹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하는 중입니다. 그럼 인터넷도 상당히 자유자재로 하시겠네요? 네, 뭐 에러되는 점 없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북한의 네로라 하는 컴퓨터 천재 등 최고의 수재들로만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어 담당 했던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번에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서는 5.0이 만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가 거기서는 5.0인데 올 5.0이었습니다. 중국어 하시는 분. 거의 뭐 김일성종합대 아니 김책공대 무슨 컴퓨터공학부에 있는 엘리트들만 다 데려온 것 같아요. 제가 그것만 봤어도 뭔가 좀 어육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죠. 그것은 최근 북한이 IT 산업에 쏟고 있는 큰 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측의 인터넷 기업 훈넷과 북측의 장생무역총회사가 공동 출자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남북 양측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거기엔 인터넷 복권 등을 포함한 사업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오셔가지고 그런 사업을 그 진행하기 위해서 통일부 쪽하고 이런 얘기가 되었을 텐데 통일부에 작년 3월 달에 주민접촉허가 받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북한 측하고 계약서를 맺고 그 계약서를 통일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 그 계약서에 대한 보안 요청서도 받고 그 계약 내용을 바꾸라는 부분은 바꾸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절대 인터넷은 허가 안 할 것이다 해서 그러면 공화국에 와서 실제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북한 와서 방문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서버실이군요. 여기가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 중국으로 연결된 강 케이블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화국 내에서는 북한 내에서는 여기까지만 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기반인 광 케이블 망 작업을 바로 이 조선복권 합영 회사가 완공함으로써 북한 최초의 PC방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평양의 광 케이블은 중국 상하이에서 베이징, 단둥, 신의주를 거쳐서 지난 4월 1일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그 광 케이블 다 깔았다 말입니다. 그 작업하는 현장 못 보셔서 그렇지 꽃게인 가고 겨울에 얼은 땅 파고 까는 거 생각해보 지금 여기서 신의주가 어디 뭐 안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깔았다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중국 북경에서 국제 서울 접속하는 거하고
여기서 서울 접속하는 거나 워싱턴 접속하는 게 여기에 더 빠릅니다. 왜냐면 여기는 강케이블이 여기서부터 직접 상해까지 다 물려있거든요. 지금까지 남측 훈넷의 김범훈 사장은 총 2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남북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서 사세요? 네, 지금 5개월째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어서 자고 이어서 일하고 있는 침대 하나 놔달라고 그래서 침대 하나 놔주고. 도대체 김범훈 사장이 지난 5개월 동안 이 평양 땅에 볼모로 잡혀 있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 내려와갑니다. 그것도 단장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내려와갑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훈넷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통일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거하고 또 실제 훈넷이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정부는 그야말로 오락성, 사이버머니에 의한 어떤 게임을 승인한 거죠. 또 훈넷이 현재 하고 있는 리얼머니, 실제 돈이 들어가는 복권이나 도박 사이트는 관계법에 의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승인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훈넷이 북측 그 사업자와 공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즉시 시정을 해야 되고 정부도 지금 관계기관에서 수사당국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런 진행 경과 등을 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넷은 통일부가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애초 허가서에 복권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상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볼 때 결코 사이버머니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되자 북측 또한 김범훈 사장을 내려보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태는 우리가 출금을 정지시킨 상태 설정이 되려면 이거 통일부 답변 오게 돼가지고 못 나왔다. 이깁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다른 게 없다는 답변이 와야 그래도 사람이 동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내려보내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에서는. 왜 잡아둔 게 아닌가 해서 거기서 뭐 옹류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옹류 아닙니다. 출국 정지지 여기서 옹류라는 게. 네, 그래서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보내면 사람을 교대해서 올려보내면 되지 않냐. 북에선 출국 정지, 남에서는 범법자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 현재 훈넷 김범훈 사장의 현실입니다. 철수해라는가? 공화국에서 그러면 이 사업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수백 명들이 강제로 깔아놓은 거. 그걸 깔아놨는데 이거 다 깽판을 지금 나오라면 그거 누가 보내줍니까? 그래 나는 그럼 네가 나와라 이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창고 안엔 30대의 컴퓨터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가.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라는 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공항에서 못 내려간다. 너 이거 성공 지지고 내려가라. 통일부는 너는 내려오면 내려오면 법으로 처벌하겠다. 2000년 12월 평양에서 남북 관계자들은 남북 간 4개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엔 남한 투자자들이 북한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 투자 보장, 또 소득세, 법인세를 북한에 내지 않는 이중과세 방지, 납기 지연 등 분쟁 시 제소할 수 있는 상사 분쟁 해결 절차, 남북한 은행을 통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청산 결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대 보장 합의서는 남북 양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부터 준수하고 거기부터 준수하면 아니 한쪽 나라부터 준수 못해서 사업 못해갖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양쪽을 준수하라니 그건 뭔 죄 좀 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기 북측에 옆집 대죠. 내 어머니 회사가 여기 있어요. 또 말하면 잘못하면 남측에 옆집 대표입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작은 통일을 보여주었던 만경 봉우가 오늘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아쉽게 떠났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더디다고밖에 할 수 없지만 북쪽의 개방과 변화들을 그래도 우리는 통일에 대한 희망의 징후로 읽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차피 남과 북은 함께 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북의 변화를 반갑게 주시하면서 남북 간 새로운 협력시대에 걸맞는 제도적 정비와 보완도 서둘러야 할 서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